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월에 분양 단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송파 지역 그리고 강남 지역 그다음에 아까 수강사 말씀드렸던 그 수강사의 공공 분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눈여겨볼 만한 그런 곳들이 있는데 이 공공 분양 수강사는 일반 분양분은 39가구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10억 이내에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이 단지도 좀 유심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DH 대치 에델루이가 있는데 두 개를 봤을 때 여기는 이제 강남이고 여기 송파잖아요. 물론 대치라는 지역이 좋긴 하지만 향후에 내가 거주를 하는 것까지도 고민을 해본다면 가구수 아파트의 가구나 이런 구성들을 봤을 때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 분양 물량도 한 580가구가 넘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당첨할 수 있는 확률도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레미안하고 삼성물산이게 되겠죠. 아이파크라고 하면 이제 DH 현대산업개발 그 두 개에서 컨소로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최고 높이는 한 35층 정도 되고 동이 한 23개 정도 동이 되다 보니까 커뮤니티 구성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대단지가 갖고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랜드마크로 그 지역 안에서는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분양가가 지금 책정된 금액은 3.3제곱미터당 한 5,400만원 이상 정도 되는 그 수준으로 볼 때는 한 금액으로 보면은 한 17억에서 한 18억 정도 분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변 단지의 시세 대비했을 때는 한 5억에서 한 6억 정도, 이 정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단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대치동의 대치 에델로이 같은 경우는 대치동 구마을 3지구 여기 이제 재건축한 건데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282가구 정도 여기서 나오는 물량은 한 72가구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규모가 적다라고 해도 총 가구에서 한 72가구 정도가 되기 때문에 분양 가격을 잘 잡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이곳에 과거에 있었던 그 주택을 투자로 매입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양가가 대충 나와 있는 거는 지금 59제곱미터는 16억 정도, 72제곱미터는 19억 정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84는 22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제곱미터는 24억 정도 되는데 시세 차익이 한 10억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내가 거주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송파 레미안 아이파크를 선택을 하시고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DH 대치 에델루이 뭐 요 지역들 이런 지역들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기존 영상에서는 대치 에델루이에 대해서 입지적인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도 남겨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학원가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향후에 내가 그 실거주를 안 하고 요즘에는 뭐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전세를 놨을 때는 전세에 대한 전세 가격이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 전략, 향후에 장기 투자로 가져갔을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방사가 공공 분양인데 여기도 뭐 예전에 공공 분양 최고 경쟁률 283대 1이 나왔었죠. 예, 그 정도 기억할 정도로 좋은 곳이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평택에 있는 평택역 센트럴 시티 여기도 물량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총 가구가 한 1900가구 정도 되는데 일반이 599가구 한 600가구 정도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재건축한 거예요. 여기도 합정동 합정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건데 평택역에서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요즘에 정비 사업이 일반 청약 대비했을 때 청약 경쟁률도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래도 요 평택역에 있는 센트럴 시티는 재건축을 한 해당 아파트이기 때문에 유심히 또 그 지역을 보시는 관찰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유심히 볼 만한 그 단지가 아닌가. 거기에 기존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기반 시설들이나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 입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물량들은 뭐 충분히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크로 베스티뉴도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로 이제 공급되는 안양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 391가구 정도 일반 분양하고요. 양주역 프루지오 센터파크 이 지역도 뭐 좀
뭐 그렇게 좀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1172가구가 모두 일반 분양인데, 여기 양주역에서 한 1미 아한 500m? 500m 정도 거리, 1km는 아니고 한 500m 정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근데 단지 앞에 지금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초포마다 단지가 될수 있는 아파트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인천 연수에 있는 레미안 송도 센트리플, 여기도 한 1000가구 정도 넘게 나오는 곳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뭐 송도 주변에 관심을 갖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요 송도 지역들이 뭐 확장되는 곳이다 보니까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인천 미추홀의 CTOCL 6단지, 여기도 뭐좀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는 곳이니까 관심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역별로 보시게 되면은 지역별의 분양가구 수가 이 정도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경기도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경기도에 있는 주요 단지들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경기도에 17,000가구 정도가 지금 분양, 그 10월 분양시장에 열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도 서울이 의외로 좀 물량이 이 정도면 많은 편이거든요. 약한 3,000가구 가까이 되다 보니까 서울의 모니터를 꾸준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혹시라도 내가 당첨이 어렵고 내 금액하고 좀 강남 같은 경우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사업 초기에 있는 어떤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초기에 있는 거를 투자를 해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대치동에 예전에 투자를 하시면서 계획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일반 분양 그 물량 대비했을 때는 저렴하게 매입을 하시는 거니까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전남, 강원, 부산도 물량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에 그 물량이 적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부산, 강원, 전남보다 많다라는 거는 그래도 이 서울 지역의 지금 분양 시장 흐름이 괜찮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지역별로 분양 가구 체크를 하시고 전략들 잘 세우시고, 만약에 이제 청약이나 일반 분양가에 좀 부담을 겪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조합원이 될수 있는 전략들, 요런 전략들로 방향을 전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 활용.